SK텔레콤과 육군사관학교가 5G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육군사관학교 구축에 나섭니다. SK텔레콤 최일규 B2B 사업단장과 육군사관학교 정진경 학교장은 15일 서울 공릉동 육군사관학교 본관에서 5G 기술 기반의 스마트 육군사관학교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SK텔레콤과 육군사관학교는 5G 기술과 첨단 ICT 기술을 집약한 스마트 육군사관학교, 양자 암호, 드론 관련 기술을 포함한 5G, ICT 기술 연구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SK텔레콤은 올 상반기 내 서울 육사 캠퍼스 전역에 5G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단일 군사시설의 지형, 보안 등을 고려해 맞춤형 5G 인프라를 전면 구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5G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면 육사 캠퍼스는 군사훈련, 체력관리, 학습환경, 시설 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5G 기반 첨단 ICT 기술이 구현되는 스마트 육군사관학교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또한 VR과 AR을 활용한 실전 같은 미래형 훈련의 도입으로 훈련 효율성이 한층 높아지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기존의 사격, 전술, 지휘 통제 관련 훈련들이 VR, AR 기반 통합 전투 훈련으로 바뀌게 됩니다. 육사는 지난해 5G 네트워크와 결합한 통합 전투 훈련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5G의 강점인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성으로 10명 내외 분대 단위만 가능했던 훈련 규모가 200명 내외 중대급 단위로 대폭 커지게 됩니다. VR, AR 기반 통합 전투 훈련 체계는 VR 기반 정밀 사격 훈련 시뮬레이터, VR 기반 전술 훈련 시뮬레이터, AR 기반 지휘 통제 훈련 시뮬레이터, 훈련 정보 수집 및 훈련 효과 분석 시스템으로 구성됐습니다. 최일규 SK텔레콤 B2B 사업단장은 우리 군이 추진 중인 스마트 국방 혁신의 핵심은 5G를 기반으로 한 초연결 네트워크라며 SK텔레콤의 맞춤형 5G 인프라 구축과 5GX 기술로 육군사관학교가 국방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